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 정리 및 우리 강국화 장식화를 위한 읽어주는 7만년 연대기 역사 366회 연재 프로젝트 공익인단 7만년 역사 공익인단 7만년 역사 369부려 고부려 연대기 14 광기토 경평안우태 광기문 14 영락 14년 박진년 서기하 104년의 외가 법도를 어기고 대방의 경계를 진입하여 연민을 불하르고 약탈하고 섭성의 도련으로부터 배들이 바다를 덮어 크게 이르니 왕께서 이를 듣고 노하시어 평양의 분파를 보내어 곧바로 싸우게 하고 왕당의 분파와 서로 만나게 하여 끊고 쓸어버리고 묵지르게 하시니 외부는 무너져 패하고 우수히 잠발되었다. 영락 14년인 서기하 104년 박진년의 고부려는 백제와 외의 연합군을 격퇴하였다. 즉 서기하 104년의 외가 대방의 경계를 진입하여 불하르고 그곳 백성들을 약탈하였던 것이며 섭성인 도련에서부터 배로 바다를 덮으니 광기토 호태황께서 이 사실을 듣고서 평양의 분파를 보내어 왕당의 분파와 서로 만나게 하여 외부를 치게 하니 이에 외부는 괴멸되고 우후히 잠팔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왕당은 왕의 분파로 변성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탑장부들의 변성된 분파가 아닌 왕이 직접 인솔하는 직속 분파가 되는 셈이다. 시고 영락 17년 정리년 서기하 107년에 교서로 고기호안을 보내시어 숙군성으로 가서 토벌케 하니 태뢰로서 분파를 내어 제재를 지낸 후 합하여 싸워 참하라여 쓸어버리어 타곳을 노획한 것이 일반여이고 분수물자와 기계 등을 손에 넣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돌아와 사북성과 루성을 격파하고 분연을 삼았으며 독발을 항복시키고 이에 양주성을 기습하여 취하였다. 서기하 107년에 광기토 호태황이 교서를 내려 고경과 기경호만을 숙군성으로 보내어 토벌케 하였는데 이때 태뢰로서 분파를 선발하게 하여 제재를 지내고 합공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대뢰는 큰 소, 우리 뢰 또는 큰 다목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큰 소들을 차출하여 분대로 변성한 것인지 주인들 중에서 차출하여 분화로 삼은 것인지 불명한데 아마도 전자가 아닌가 한다. 이에 다곳 일반여벌과 분수물자, 기계 등을 우수히 획득하였던 것이며 돌아오면서 사북성과 루성을 격파하여 분연으로 삼았고 독발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항복을 받아 양주성을 기습하여 취하였던 것이다. 16. 영락 20년 우술년 서기하 110년에 동부여는 옛날의 주모왕의 송인이었다가 배반하여 추궁하지 않으므로 왕께서 몽소 분파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셨는데 분파가 여성 동부엽성에 이르니 동부엽성의 북병이 준비가 안 되어 곤란을 당하자 드디어 항복하고 추궁을 바치니 왕의 은혜가 멀리 퍼졌다. 이에 머리를 돌려 돌아오는데 그 숙모교화되어 고부려의 발리를 따라온 자가미부루암노 기하마암노 성인루암노 숙자하암노 송하루암노인데 우릇 공격하여 격파한 것이 성이 64개이며 마을이 전하 100개이다. 동부여는 서기전 86년에 줄곤 출신의 동명왕 보두마칸에 의하여 해부루 전왕이 동부여후로 강등되어 다섯번 분릉 지금의 길림에 공개져 시작되었는데 서기전 79년 탄생한 보주몽이 5살쯤에 어머니 유화 부인을 따라 동부여로 갔다가 해부루왕의 왕실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후 보주몽의 능력으로 인한 시기 질투 암투로 서기전 59년에 유화 부인이 보주몽을 떠나게 하였고 이에 보주몽이 어머니의 명을 따라 동부여를 떠나 줄곧으로 갔던 것이다. 서기전 58년에 북부여 봉서 전왕이 붕하고 유언에 따라 보주몽이 대통을 이었던 것이며 서기하 17년에 동부여는 고부려 북부여 출곤부여의 특산물을 바치는 등 주공을 하였다.
이후 1422년 4월에 동부여가 고구려에 망하였고 태조왕의 아우가 달파부왕 달파부왕이 되었다가 1468년 8월에 고구려에 항복하여 지금의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곤춘 연길의 동부여후 동부여후로 공개지었던 것이다. 한편 태조왕의 중제는 1422년 7월에 고구려에 투항하여 고구려가 연나부 서부 납시에 공하였는데 처음 고구려에 속하였다가 점차 독립하였으며 1494년에 운자재 때 고구려에 완전히 복속되었다. 여기서 태조왕의 중제는 곧 사촌 동생으로서 태조왕이 규모왕의 아들이고 규모왕은 해부르왕의 양자이므로 태조왕의 중제는 결국 친아들이 어떤 해부르왕의 딸의 아들이 된다. 1410년에 광개토 호태황이 동부여를 공격하였는데 동부여의 도성에 이르자 미처 방귀를 못한 동부여가 항복을 하여 죽음을 바쳤던 것이며 이어 돌아오는 길에 이부루암로, 비하마암로, 성인루암로, 숙자하암로, 송하루암로는 고구려에 미리 항복하여 달리를 따라왔고 그 외 64개의 성과 1400개의 마을은 끝내 항복하지 않아 공격하여 격파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광개토 호태황이 공격한 동부여가 원래 있었던 다섯원 분릉 기림의 동부여인지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달파북당의 동부여후북 곤춘 동부여인지 연나부 납시의 동부여인지 불명인데 아마도 이부루암로, 비하마암로, 성인루암로, 숙자하암로, 송하루암로 등의 명칭으로 볼 때 압록강 유역의 달파북당이던 곤춘의 동부여가 될 것이다. 지금의 두만강은 당시의 달파후이라 불리었던 것이 된다. 한편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유역은 옥저당이 되며 얘는 동해바닷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